오히려 이념적인 편협성은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검찰 제2부는 범죄 행위에 관여한 검사 및 검찰 책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었고, 한국의 그 해고의 역사에서도 가장 최악의 역사다, 최악의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가 최근 인선된 4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7명의 장관 후보자를 분석해봤더니 딱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친박이거나 강한 보수 성향이거나 또는 영남 출신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인물은 11명 가운데 단 2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최경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 34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섰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박 대통령은 이른바 끼리끼리 문화가 세월호 참사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수습용 개각과 청와대 수석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면면에서 대통령이 눈물로 다짐했던 끼리끼리 문화 척결 의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12일 교체된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모두 4명. 먼저 송광용 신임 교육문화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이었던 정수장학회에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법을... 조윤선 정무수석비서관은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캠프 대변인을 맡은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입니다. 안종범 경제수석 역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 공약 개발을 총괄했던 또 다른 친박 인사입니다. 지난 13일 발표된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모두 7명. 여기에도 친박 인사들이 대거 등용됐습니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비서실장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친박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인물로 분류됩니다. 새누리당 내 경제통으로 꼽혀왔으나 박근혜 지키기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제가 왜 오는지 압니까? 박근혜 대표께서 매일 전화해가지고 그 7억 들어가, 빨리 들어가보소, 들어가보소, 그래서 옵니다. 예, 우리 이완영이 꼭 좀 당선시키라 해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박근혜 대선 캠프나 새누리당 등을 통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경북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동향, 김영한 민정수석도 경북 우성 출신의 대구고등학교를 나와 박 대통령과 지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김기춘 비서실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전임 홍경식 민정수석과 함께 공안검사 전성시대를 이어갔습니다. 교육정책을 총괄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교육문화수석에 보수 색채가 강한 인물들이 기용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과 대립각을 세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김명수 교육부 장관 겸 교육사회문화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2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좌편향 교사들이 역사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이념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 좌파 및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반대한 것은
국민적 수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기에다 정종섭 신임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역사 왜곡으로 무리를 빚은 교학사 교과서의 주요 필진이 포진해 있는 한국현대사학회 이사 출신입니다. 이념적으로도 오히려 관료들보다는 다른 밖에서 주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공안검사 출신이라든가 교육운동 쪽에서 보수운동을 해왔던 사람이 맞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념적인 편협성은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대통합을 전면에 내세우고 인사탕평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그대로 가버린 거죠. 뉴스타파가 이번에 임명된 11명의 청와대 수석과 장관 후보자들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친박, 강한 보수 성향, 영남이 그것이었습니다. 11명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안종범 경제수석과 김영한 민정수석,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등 핵심 요직에 등용된 인사들은 두 가지 이상의 범주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또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은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사령탑으로 내정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의 각별한 관계입니다. 최양희 신임 미창부 장관 후보자는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 운영했던 국가 R&D 전략기획단의 초대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윤상직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 부총리 후보자가 장관 시절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사이자 미국 위스콘신대 동문, 안종범 신임 경제수석 역시 최 부총리 후보자와 위스콘신대학교 동문입니다. 경제 분야에선 완벽히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것입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는 내정 직후 바로 부동산 규제 철폐를 언급하는 등 성장 위주의 정책을 강하게 펼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창했던 경제민주화는 이제 현 정부의 핵심 의제에선 완전히 멀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역과 이념, 세대와 계층으로 갈라져 분열과 갈등이 위험 수위에 달했습니다. 민생은 큰 위기입니다. 다음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무너진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절박한 심정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탕평 인사와 국민 대통합 정책을 통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 모두 함께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에 이은 이번 내각과 청와대 수석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인사 행태 자체가 이른바 끼리끼리 문화의 표본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 속보입니다. 1만 5천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검사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했어야 한다면서 검찰의 제19 감싸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4월 정작 위조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담당 공안검사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사들이 증거 위조 등에 관여하거나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19 감싸기라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담당 검사들이 증거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피해갔고, 내부 징계조차 정직 1개월 선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까지 법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단은 지난 3일 준비기일에서 왜 공판 검사들만 무혐의가 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며 검사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두 달여 동안 진행한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이 같은 제19 봐주기식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변협은 국정원이 확보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한데도 담당 검사들이 이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들은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검찰의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했는데도 검찰 지휘부가 이를 눈감아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검찰 지휘부는 범죄 행위에 관여한 검사 및 검찰 책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었고, 변협은 80쪽에 이르는 진상보고서를 통해 검찰의 유우성 씨 사건 관련 증거 제출과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담당 검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조 증거 제출과 관련해 검사들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변협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변협은 담당 검사들이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모두 4건 입수한 상황에서 각각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 기록을 골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지린섬 공안청에 보낸 협조 요청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공식 경로를 통한 증거 입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담당 검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검사들이 이와 같이 증거 위조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뿐만 아니라 위조 및 위조 문서 사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 또 유우성 씨의 통화 내역과 유 씨가 중국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숨긴 것은 그렇죠.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 이를 제출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정반대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변협은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하면서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형법만 적용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저술 등 국보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 서적을 인용하며 국정원의 증거 조작은 간첩 증거를 날조한 경우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물타기성 보도를 일삼은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변협은 이 같은 보도들이 당사자 확인이나 사실 확인 없이 나온 추측성 보도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해줬는지 저희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협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 언론 보도를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의 성격을 증거 조작을 넘어 간첩 조작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너무 미진한 만큼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변협은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고민할 때라며 검찰의 기소 독점과 국정원 대공수사권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KT의 삼성 출신의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뒤 첫 번째로 한 것, 그것은 직원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KT는 이른바 명예퇴직으로 한꺼번에 KT 직원의 25%에 달하는 8,300명을 내보내서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구조조정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는데요. 명퇴를 거부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보복성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KT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노조가 있는데요. 이 노조는 직원들이 사실상 길거리로 내몰리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사측과 협조해 구조조정을 도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원중 개건 기자가 KT 노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대량 해고 자행하는
황창규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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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의 젊음을 바친 중년의 직원들이 회사와 황창규 회장의 반인권적인 경영을 규탄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모두 CFT라는 신설부서로 발령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업무나 연고지에 대한 고려 없이 보복성 집단 발령이 났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KT에서는 이런 반인권적인 그런 경영으로 자살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CFT가 세월호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2월이 정년인 김태혁 씨는 동료들에게 희망퇴직을 만류했다가 경기도로 발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새로 맡은 업무가 힘들거나 생소해서 이렇게 불안하거나 이런 것보다 회사에서 버림받았다는 얘도 가슴이 아프고. 짐을 챙기고 있는 김태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김 씨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지점 측에서 희망퇴직을 안 하면 먼 지점으로 인사가 날 것이라고 말하며 이사용 종이 박스를 돌리기까지 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박스를 제공해 회사 제공한 게 이 박스입니다. 아, 그래서 사진 찍어서 제가 편안하게 저기 정년하시지 어떻게 좀. 이게 뭐 승질 죽이고 안 죽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옆에 동료들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밀려나니까 옆에서 안 거둘 수가 없고. KT가 특별 명예퇴직을 발표하며 신설한 CFT 부서. 크로스펑션 팀의 약자인데 영업 판매망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김태혁 씨를 비롯해 희망퇴직을 거부한 291명이 이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뉴스타파는 5월 말 지방에 신설된 CFT 사무실 3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도 모른 채 급조된 사무실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담당 팀장도 어떤 업무를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합리적으로 해서 일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팀을 아주 만드는 거고 선거진 거나 뭐라고 아니고 요청 내놓을 리가 있는 거 아니고 사람이 나라에 따라서 교육시켜 하지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거죠. 통신회사 사무실에 PC도 없이 앉아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여기 뭐 인터넷 사야 되는데 인터넷 시장은 장기간이라 이곳에 모인 KT 직원들은 CFT가 결국 자신들을 내보내기 위해 만든 임시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해도 일을 주지 않는 이런 현상은 명예퇴직 신청 계획이 발표된 뒤부터 줄곧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 일곱 시간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가입자 오라는데도 자동차 키도 뺏고 차를 못 움직이게 하고 AS도 못하게 하고 영업도 못하게 하고 한 군데 강당에 심지어 몰아놓고 그 안에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이렇게 면담하고 그러면은 아닌 말로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나가겠다. KT는 또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15년 차 이상 전 직원에게 현재 근무지를 제외한 타 지역 희망 전보 부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 근무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직속 상사에게 심한 폭언을 들은 직원도 있습니다. 내가 신고하는데 내가 너 잘 되기는 내가 절대 못한다. 내가 너 잘 되기는 할 수 있는 능력은 못 되는데 못 되기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잉. 야, 이 자식아! 내가 충고하는데 넌 그딴 식으로 살면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 내가 장담한 건데. 이런 전화를 받은 김성권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들과 멀리 떨어지는 게 두려워 희망 근무지를 안 쓴 게 화근이었습니다. 항상 이제 애들 앞에서 이게 당당하고 싶은 게 이게 아빠의 이게 모습이잖아요. 그런 걸 보이니까 그 창피하고 막 좀 그러더라고요. 이번 KT의 희망 퇴직은 회사와 노조의 합의로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직원들이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KT 노사는 만 명 넘는 인원이 일하고 있는 개인 영업과 개통, AS 업무 등 사업을 폐지하고 사무직과 기술직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을 끝으로 명예퇴직제를 없애고 2015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본인과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원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천 명이 넘는 명예퇴직. 임금과 근로조건의 큰 후퇴가 예상되자 불과 보름 만에 직원들의 KT 탈출 행렬이 이어진 겁니다. 54세 1년 차에 40% 임금이 삭감될 거다. 이렇게 팀장들이 조합원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노사합의서에 이게 설이 아니라 현실로 온 거예요. 이제 현실 앞에 딱 보여주면서 자 희망이 있나 찾아봐라 이 구석에서. KT 노조가 지난해 합의한 단체 협약 중 인사고과 F등급을 맞으면 직권 면직, 부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비연고지 기피부서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명예퇴직을 부추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먼 지방으로 보내서 노동강도 더 심한 일을 시킨다.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아닌 아주 힘든 일을 시키겠다. 앞으로는 지금만큼 돈을 주고 나가는 건 없다. KT 노동조합 규약은 노조위원장의 단체 교섭과 체결권은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KT 노조는 일반 조합원은 물론 대의원들이나 각 지부장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근로조건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협약을 회사 측과 맺었습니다. KT 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은 노조위원장 탄핵 서명 운동에 나섰고 희망 퇴직자들을 규합해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벌일 예정입니다. 회사에 꼭두각시라고 밖에는 못 보죠. 어용 노조도 아니고 꼭두각시죠, 꼭두각시. 그런 노조에 노조비 내는 게 아까워요.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그놈 그 돈을 노조에서 저를 잘리기 위해서 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생을 내세우며 KT 노사가 이해하기 힘든 동맹 관계를 맺은 건 이미 오래됐습니다. 노조는 검찰에 의해 기소까지 된 이석채 전 회장을 낯뜨거울 정도의 말로 신임하고 낙하산 경력으로 사퇴 압력을 받은 그에게 강력한 우군임을 자인해 왔습니다. 노사 상생을 했기 때문에 정기 근로감독도 한동안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훈장도 받았고요. 우리 전임 노조위원장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KT는 적자 사업장도 아닌데 사실상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경영진들이 그럼 법으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권리를 노사합의라는 이름으로 다 보장받은 거죠. 조합원들은 노조위원장 선거에도 회사가 간부를 동원해 사실상의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 직원이 KT 노사가 합의한 상시적 정리해고제에 찬성하도록 강요당했다며 구체적 정황을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말 하는 사람, 문제 제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CP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조합원들이. CP 대상자로 선정되면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거꾸로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한 충성 경쟁, 이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노사는 밀월 관계를 유지하며 상생과 발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2006년부터 가동된 CP 프로그램 같은 노골적인 인력 퇴출과 부서 통폐합 등 효율성을 강조한 KT는 직원들의 과로사와 자살 등 사망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노조위원장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노조는 공식적인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일반적인 그들의 주장이고요. 지금까지 그런 법적 소송을 통해가지고 수없이 진행을 해왔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다 패소로 끝났고요. 8,320명. 가장 씀씀이가 큰 시기에 수많은 가장들이 KT를 떠났습니다.
KT는 민영화 이후 세 차례의 명예퇴직으로 무려 19,800여 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직원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직원들하고 관계부터 안 좋아져요. 관계부터 안 좋아지는 게 민영화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 직원들마다 가지고 있는 평점 제도가 있고 그 평점 제도에 따라 가지고 임금 제도가 개편이 되고 아빠 KT 들어가서 같이 일할 거야 그랬는데 그래 저도 그래 좋은 생각이야 좋아 그런데 지금은 누가 KT 들어간다는 반대라는 입장이죠. 배임과 횡령 혐의로 퇴진한 이석채 전 회장은 퇴직금 11억여 원을 비롯해 업계 최고의 연봉을 챙겼습니다. 효율성을 올린다며 직원들을 대거 잘라낸 KT의 경우 임원들의 연봉은 10년간 두 배가 올랐지만 직원의 연봉은 물가 상승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멀쩡한 과장들을 그렇게 막 반인권적이고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몰아내가지고 오히려 CEO들과 주주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더 많은 탐욕을 부리겠다는 거니까 제가 정말 한국의 그 해고의 역사에서도 가장 최악의 역사다. 최악의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년 전 민영화와 함께 KT의 이른바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축됐지만 결국 경영진만 살판났고 노동자들에겐 죽음의 직장이 됐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유원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씨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뒤 일어나고 있는 국민 여론의 반대는 아마도 역대 국무총리 임명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문창극 씨만이 아닙니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차떼기 사건 당시 돈을 전달한 사람이었고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관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처럼 문제 인사들을 선임하는 인사 참극을 되풀이하는 것일까? 뉴스타파가 분석해보니 이번에 박 대통령이 뽑은 11명의 신임 수석과 장관 후보자 중에서 9명은 친박 측근이거나 강한 보수 성향이거나 영남 출신입니다. 결국 자신과 가깝거나 이념적, 지역적으로 익숙한 사람들 속에서 뽑아 쓰려다 보니 계속 문제 인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탕평 인사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와서 박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킬 것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수 인사들 중에서라도 좀 극단적이지 않고 결격 사유가 적은 사람들을 뽑아 써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